자, 8월 27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8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시장 매도를 좀 강하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HLB는 이제 워낙에 뭐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너무나 찍어 눌려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시간은 이제 9월 달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대접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골드만삭스가 또 출연했죠. 오랜만에. 자, 이 골드만삭스 이런 쪽이 들어오면 이 보통 외국계죠. 외국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일전에도 이 블랙록 쪽에서 조용히 매수를 한 후에 5% 이상 신고가 됐습니다. 자, 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는 이또이 뱅가드나 이 블랙록이나 뭐 이런 뭐 또는 지오드나 뭐 요런 이 투자 회사에서 글로벌 투자 회사에서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죠. 지금 이 HLB는 이 해외에서는 상당히 인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성장성이 클 거다. 가장 믿을 만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회사가 이 HLB죠. 이거는 뭐 수치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말들 많은데 다 접어두고 2,200억을 투자한 제약 바이오 기업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HLB가 유일하죠. 유일합니다. 2,200억까지 투자한 회사는 HLB가 유일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크게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베팅을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아무래도 이제 기술 수치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게 성공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이미 만들어진 약이고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크게 어필이 되었을 거다라고 뭐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가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자, HLB의 가치는 어디 가지 않는다죠. 자, 저가 매수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보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동안에 엄청난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어제에 이어서 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래소 쪽에서 270억 매도에 기관 2천억. 또 기관에서 거래소 매도가 많이 나오죠. 코스닥 쪽도 외인이 550억 매도에 기관이 400억 매도,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또좀 많이 팔고 있죠. 자, 기관은 쭉 매도를 하다가 방향이 조금 그래도 이제 플랫한 상태에서 다시 돌려세우고 있죠. 자, 일단 기관 쪽에서 이렇게 돌려세운다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분위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관 한번 밀면 계속 보통 밀죠. 그런데 지금 좀 돌려세우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죠. 시장 매도를, 코스닥 시장 매도를 하게 되면 보통 내려갑니다. 보통.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외인 기관이 보통 주도를 하는 HLB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외인 기관이 시장을 매도하고 있지만, 지금 이 골드만삭스에서 저가 매수세,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이 골드만삭스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 얘들은 그냥 보통 이제 가져가는 주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블랙록이나 뱅가드 쪽이거나, 아니면, 공매 쇼커버링 물량이거나, 뭐, 그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외국, 이 골드만삭스 이런 쪽을 통해서, 보통 이제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저평가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한 번씩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자,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증권에서 16,000주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이 NH에서는 계속 팔죠. NH에서 팔고 한국에서 받고. 이게 거의 뭐 자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전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변수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변수가 좀 생긴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신한 쪽에서, 신한이 이제 우두머리죠. 여기 이 HLB의 전체적인 지휘자는 신한입니다. 신한. 자, 신한이 오늘도 사고 팔고 하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 골드만삭스는 이 저점에서 계속 물량을 좀 걷어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미래대우에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고, 골드만이 지금 순매수만 하고 있죠. 21,000주, 한국에서 16,000주. 자, 그리고 이제 미래대우가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지금 2,000주 매도, 신한 2,000주. 그리고 삼성 키움. 키움에서 또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개인. 자, 이런 상황이고. 자, HLB 보면은 외국인이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크지 않은 수준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주가를 이제 조금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장은 안 좋습니다. 장은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죠. 자, 좋은 분위기, 외인 기관이 뭐 시장을 전체적으로 팔고 있다 보니까 좋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지금 뭐이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골드만삭스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량은 쇼커버링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 아주 좀긴 시각으로 보는 물량들이죠. 자, 이런 긴 시각으로 보는 이런 물량들은 한번 들어오면은 보통 이제 사서 보통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가 매수세가 제대로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반 정도 되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순매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에 HLB를 관리하고 있는 이 신한하고 NH 한국, KB는 안 보이죠? 자, 요런 쪽에서, 지금, 크게 방어를, 이 주가 상승을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한에서 일단 계속 이제 사고 팔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 언저리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골드만삭스에서 싸게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호가창 그렇게 좋지 않죠? 매도가 4,000이고 매수가 지금 25,000 정도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1,000주씩 이렇게 던지죠. 이런 것들은 보면 주가 상승을 좀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000주씩 딱 던져버리죠. 이렇게. 주가 상승을 계속 좀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요거를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주 안 좋다고 봐야 되죠.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다 내려가고 있고, 외인 기관은 팔고 있고, 특히나 이 크게 급등을 했던 이런 진원생명과학이 21%까지 오늘 올라갔죠. 정말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1%까지 갔다가 지금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 진단 키트 주들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이 진단 키트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고,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조정을 좀 세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아주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아주 겁납니다. 보통 뭐17% 내려왔지만, 뭐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되죠. 요런 종목들은 이틀 동안 뭐60% 오르고 17% 정도 내려오는 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급등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잡는 거는 너무나 이거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좋겠죠. 자, 요런 분위기고, 지금 HLB 생명과학은 지금
메릴린치에서 아침에 조금 들었죠. 조금 들었고 한국 쪽에서 얘도 오늘 보면 한국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 신한은 계속 샀다 팔았다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KB 쪽은 오전에 좀 팔고 나가버렸죠. NH에서 샀다 팔았다고.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자,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HLB는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이 호재 소식이 나올 때까지 좀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죠. 오늘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이 코스닥 0.1% 정도 내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체감상으로 봤을 때는 0.1% 하락이라고 좀 보기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진단 키트주들이 올라서면서 이렇게 이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셀트리온은 이게 뭐 좀 심하죠. 이거 오늘도 1% 2%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외인 기관이 시장을 이렇게 팔아대니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보합 수준에서 계속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자, 요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골드만이 계속 물량을 좀 걷어가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